우리가 일본하고 독도 문제를 갖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저 정 박사만큼 결정적인 자료를 결정적인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없어요. 학자들 중에서.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역사명학과는 처음부터 이게 쭉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 우리 저기 저 강서료도 뭐 드리고 하지만은 진짜로 우리한테 굉장히 귀한 자료들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많이 잘 들으시고 우리 이제 실에서 오늘 한 명밖에 안 오시지만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다 전파를 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예. 정 박사님 모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독도 한 지는 예, 한 1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. 예. 그 전에 일본의 석사과정 오래전에 예, 정부 파견을 해서 유학을 갔다 오고 또 대사관의 외교관으로도 한 3년 근무했습니다. 미국도 한 1년, 1년 남짓 또 뭐 유학 비슷하게 갔다 왔고 해서 이제 이 한일 양국을 통틀어서 그런 국제법 실무죠. 예, 그런 국제법 실무 본 사람 저는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제가 국제법을 전공하는데도 큰 소리 치는 게 저 뭐 법대 교수 뭐 이런 사람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내게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때 그 실무 경험이 좀 많이 그 도움이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찾고 욕심 많아서 여러 개를 찾고 하다 보니까 예. 마음도 바쁘고 해서 이번에는 많이 줄였습니다. 예. 결정적인 거 딱 하나만 예.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혹시 이제 독도 뭐 누구 다른 사람 뭐 독도 강연하고 할 때 요걸 빠뜨리면은 예. 요걸 빠뜨리면은 반드시 지적했어. 왜 이거 빠뜨리느냐? 일본 영역 참고다라고 근데 너 그거 아느냐?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뭐 안다고 또 드느냐 하고 꼭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요거 이제 일본 영역 참고도인데, 네. 샌프란시스코 제약대 일본 정부에서 만들어서, 네. 정부 요 해상보안청 수로부, 네.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만들어서 일본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. 8월이 언제냐면은 9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 서명했어요. 각국이 샌프란시스코 모여서. 서명하기 직전에 요 지도를 만든 겁니다. 일본에서. 지금 스스로가. 그 다음에 10월 달에, 이건 8월 아닙니까? 10월 달에 비준할 때, 국회 비준 동의 받을 때 일본을 제출한 겁니다. 여기에 요렇게, 요거, 요 반응이 딱 그려져 있죠. 요거 독도고.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. 나홍도 시장님도 그렇고, 야, 이게 도대체 뭐 화성에서 떨어진 거냐? 뭐 어떻게 이런 지도가, 응? 있었나?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. 우리는 그전까지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하기 위해서 맹렬한 로비를 했다. 이렇게 다 막 알고 있었는데, 아, 그게 아니네. 응. 일본을 포기한 겁니다. 그 알고 보니 제가 역산에서 보니까, 역으로 추정해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일본이 포기했더라고요. 예? 예. 제가 이제 논문 몇 편 더 쓰려는 게 그때 일본이,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일본이 독도를 포기했다는 근거, 예. 거기에 대한 논문을 이제, 논문 한 편을 꼭 쓰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아까 그, 51년 4월 미국 초안에 독도 일본 땅으로 되어있었다. 여기 8월 아닙니까? 아니 8월에 이런 지도를 독도 한국 땅 지도를 일본 정부에서 만들어서 국회에 줬었는데 어떻게 그전 4개월 전에 미국 초안에 그렇게 독도가 일본 땅으로 되어있는 거하고 이거 한국 땅으로 되는 거 안 맞죠?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51년 4월 미국 차는 아주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걸 제가 이걸 먼저 찾아내고 역으로 가서 보니까 근거 없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예. 그 다음에 그때 국회 속기록을 봐도 31번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 평화조약 특위가 있었어요. 딱 한 번만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독도 관심도 없었어요. 뭐 오키나와 뭐 쿠릴 열도는 여러 번 나오지만은
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포기한 게 맞아요.